헬로우 베이비들, 따뜻한 연말 보내고 있어 우리 베이비들? 올해도 정말 수고한 사람이 누구야? 나잖아, 나. 나한테 뭔가 특별 보상을 내려줘야 되는 시기 아니야? 수고한 나를 위해 내가 준비한 오늘 소중한 컨텐츠 바로 Rewards for me. 자, 이거는 정말 나를 위한 명품백을 추천해주고 싶은데 시즌 때 좀 잘 들 수 있으면서 또 활용할 수도 있는 아주 유니크하면서도 예쁜 백들 이렇게 쫙 모아봤거든? 시작해볼게. 한숨부터 나온다. 야, 진짜 바퀴 달렸어. 나는 사실 좀 유니크한 백들을 많이 사. 컬러 매치도 너무 기가 막히지 않니? 꽤 많이 들어가지.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 가벼워. 비싼 백이니까 막 갖고 놀 순 없고 좀 이렇게 갖고 놀면 너무 재밌을. 자, 두 번째는 에르메스의 델라 까발리아 백. 포멀하게 좀 잘 들면서 캐주얼하게도 잘 들 수 있는 백의 형태를 보면 이런 사각 형태가 많기는 하거든. 그리고 얘는 여기 팔라디움 도금이 되어 있는 이 잠금 장치가 정말 특징이긴 하거든. 안에 딱 보면은 은근히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기도 해. 이 앱송 카프 같은 경우에는 얘도 앱송이고 얘도 앱송인데 앱송 자체가 좀 이렇게 활용도가 되게 좋은 게 민감하지가 않아. 그리고 뒤에 이렇게 큰 포켓이 하나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꺼내야 되는 그런 카드라든지 이런 거는 이 뒤쪽에 그냥 꽂아놔도 되게 예쁜 그런 백이야. 좀 길게 하면 크로스로도 넉넉하게 할 수 있고 숄더로 좀 깔끔하게 들 수도 있는 그런 백이어서 첫 번째로 우리 에르메스의 이 두 아이템을 우리 리월스 미로 소개를 해봤어. 나한테 선물하고 싶은 백이라는 게 특별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사이즈의 컬러감이 있는 백들? 특히 이 샤넬 투투 미니 핸드백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되게 좋은 게 소재 자체가 이렇게 좀 플렉서블하다는 게 나는 사실 이 투투의 매력인 것 같아. 안에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이야. 그리고 이게 이제 크루즈 라인이다 보니까 이제 다가올 SS를 위해서도 우리 베이비들이 들면 좋을 것 같고 홀리데이 시즌 같은 경우에도 크루즈 라인들이 미리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세련된 아이템들을 고르는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 특히 이 아이템이 그랬거든 나한테. 요 체인에 달려있는 코인 같은 요 느낌의 요 장식도 굉장히 예뻤고 이 체인 자체도 약간 이렇게 무지갯빛 나는 요런 느낌이 되게 예뻤던 것 같아. 요렇게 들 수도 있고 체인을 요렇게 같이 해서 들 수도 있고 짠짜라잔. 너무 예쁘지? 자, 이 백은 컬러감도 되게 예쁘지만 지갑처럼 되어 있는 그 섹션이 이렇게 오그나이징이 너무 잘 돼 있어. 요 뒤에 포켓도 하나 있고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거 하나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퀼트 백인데 미니어처한 느낌이거든. 그래서 크로스로 했을 때도 너무 예쁘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체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아서 이런 식으로 클러치처럼 아주 활용도가 높은 그런 백이기도 하거든. WC 로고도 굉장히 작게 돼 있고 막 이렇잖아 전체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사랑스럽게 되게 오래 들 수 있는 백이어서 이 라인을 한번 소개해봤어. 우리 그 화장품 백처럼 생긴 그런 디자인을 다 매너티 백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각 브랜드마다 그 매너티 스타일이 나오는데 생로랑 되게 날렵하고 세련된 것 같아. 왜냐면 뚱뚱하지 않고 약간 요 정도 얇기 때문에 꽤 많이 들어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태감이 딱 갖춰져 있어서 평소에 잘 들 것 같다 해서 일단 이 가비 미니백을 한번 소개해주고 싶었어. 얘를 일단 열어보면 이게 지퍼가 이 뒤에까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에가 넓어서 편해. 안에 이제 이렇게 카드 슬롯도 있고 또 핸드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평소에 데일리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백이라서 이 생로랑의 아주 세련된 가비 베너티를 이렇게 소개했어. 이렇게 비비드한 톤들은 솔직히 질리지 않아 생각보다. 뭔가 포인트로 딱 들 수 있는 그런 백이기 때문에 특히 이 고원4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있는 약간 이런 느낌도 예쁘지만 이 골드메탈하고의 매치가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또 이게 사이즈가 딱 좋은 게 데일리로 제일 많이 드는 사이즈인 것 같아. 자, 이 아이는 특징이 앞에서 보면 사각인데 옆에서 보면 약간 사다리꼴 같은 느낌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디자인한 가방이야. 요 루이비통 마크를 요렇게 해서 탁 열 수 있는 요게 매력인데 지퍼 포켓도 있고 또 카드 슬롯도 있고 충분히 넉넉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다 띄워버리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클러치처럼 짜잔. 그리고 이 아이는 블루하고 레드 컬러가 있는데 사실 여기 앞에 요 택이 있거든. 팔부착이 가능한데 띄워놓고 내가 보여주고 있는 디자인이야. 이 알마백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나노 사이즈라 나노 알마로 요렇게
완전 너무 귀엽지 않니? 안에 딱 이렇게 해서 열면 이렇게 깔끔하게, 요즘에 뭐 폰도 폰이지만 저녁 모임에 갈 때 막 너무 큰 가방 가져가게 되지가 않잖아. 필요한 것만 딱 넣어서 세련되게 딱 가는 것도 너무 있어 보일 것 같아. 이번에는 좀 이렇게 깔끔한 되게 모던한 스타일의 프라다 백을 소개를 한번 해주고 싶었거든. 특히나 이 백 같은 경우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매트한 가죽이기 때문에 시크하고 세련된 느낌이 있어. 이 끈 자체가 탈부착이 가능해서 얘를 파우치처럼 아니면은 클러치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세련된 것 같아. 그리고 요 지퍼 장식이 깔끔하게 딱 열리기 때문에 언니 저는 좀 가볍고 깔끔한데 오래 들을 수 있으면서 시크한 그런 백 너무 찾고 있어요 하면은 이 브레이크 브러시드 백 너무 소개해주고 싶어. 자, 그리고 두 번째 백은 조금 더 글로시한 에나멜 백이야. 이게 페이턴트라고 하지. 골드와 이 블랙의 굉장히 고급진 조화가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내가 얘기했지, 블랙 룩을 연출할 때는 소재를 좀 다르게 해서 연출하는 것도 굉장히 세련된 블랙 룩의 어떤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들으면 뭔가 클래식하게 딱 드는 백이 되는 거고, 얘를 딱 해서 크로스로 하면 좀 더 캐주얼하게 좀 데일리로 잘 들 수 있는 그런 백으로 변신이 가능해. 안에가 이렇게 레드로 가죽이 트리밍 되어 있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열어놨을 때도 되게 멋스러울 수 있는 그런? 뭐 미우미우가 이번 시즌에 특히나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이 인기가 있었던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잖아. 얘네 백이 진짜 많은데 아르카드 백을 나는 사실 제일 베스트로 뽑고 싶어. 왜냐면 작은데 되게 실용적이야. 컬러 초이스가 많아. 일단 우리 베이비들이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 너무너무 일단 가볍게 잘 들을 수 있고 로고 플레이도 이렇게 양각으로만 되어 있어서 같은 톤에 뭔가 튀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런 메탈 지퍼라든지 이런 하드웨어들이 그것 때문에 더 눈에 딱 띄는 그런 백이라는 거. 그리고 안에 이 소재도 새틴으로 톤을 맞춰서 이렇게 돼 있어서 스포티한 룩에 들어도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백이라서 눈에 안 띄는데 세련되게 잘 들 수 있는 요긴한 백이 필요해 하면은 진짜 이 미우미의 알카디 너무 소개해주고 싶었었어. 이 연말과 연초에 나에게 좀 행복을 더 줄 수 있는, 좀 포인트가 돼줄 수 있는 이런 크리스탈 장식이 있는 이 백을 한번 추천해 보려고 갖고 왔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플레인한 바게트들은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 언니 너무 세요 하진 않지. 왜냐면은 이게 막 정신없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요런 겉에 있는 요 트리밍을 따라서 이 크리스탈 장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들 수 있는 백인 것 같고, 두꺼운 스트랩과 또 짧은 요런 스트랩이 있어서 다양하게 잘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거든. 이 FF 로고가 얘네 아주 시그니처한 로고잖아. 그래서 좀 뭔가 잘 드는 사이즈기도 하지만 질리지 않게 오래 들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여기 한번 소개를 하게 됐어. 자, 구찌 홀스비 체인이야. 내가 이제 시어링으로 고른 이유는 눈으로도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예뻐 보이지만 따뜻한 그 내 손의 촉감이랄까? 이 체인과 이 시어링 스트랩 자체가 다 탈부착이 가능해. 그래서 얘를 다 띄면 클러치처럼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 플랩을 딱 열면 이렇게 안에 같은 컬러로 레더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은근히 넓고 폭이 있어서 꽤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컬러 포인트로, 언니 저 무채색이 너무 많은데요, 그럴 때는 옐로우나 뭐 이런 원색만한 그 포인트는 또 없지. 이게 이번에 성수 버버리에서 온 벽에 다 장식이 되어 있었던 그 퍼플 컬러거든. 입체감이 있는 이 장미의 잎의 어떤 표현, 이런 게 정말 특징이고 예쁜 것 같아. 이게 너무 싫어 그러면 싹 뒤집어서 이쪽으로 들어도 돼. 그리고 이 안쪽을 보면은 굉장히 넓게 돼 있거든. 이렇게 부드러운 가죽 소재에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거든. 우리 베이비들이 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이런 클러치 정도도 하나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잘 활용할 것 같아. 가죽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에이징이 돼가지고 뭔가 낡는 느낌까지 가려면은 진짜 오래 들어야 되거든, 베이비들. 근데 보통 이렇게 한번 스크래치 나면은 뭐 난리 나는 막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 근데 그런 일단 부담이 없는데 굉장히 멋스러운 백이야. 그게 이제 가죽으로만 되어 있으면 또 뭔가 재미적인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메탈릭한 포인트들이 잡아주는 느낌이 있잖아. 그런 백을 찾는다면 나는 진짜 이 부아유 크래커를 너무 소개해주고 싶어. 안에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백이야. 이 끈 자체도 멋스럽게 양쪽에 이런 메탈 홀더가 있어서 이 밑에 떨어지는 이런 스트랩도 되게 멋스럽거든. 그래서 이 부아유 백은 사이즈별로 종류별로 엄청나게 많은데 요 크래커를 진짜 추천해주고 싶어. 그리고 지방시에서 내가 하나 더 소개해주고 싶었던 백이 바로 판도라
백이야. 이게 그레인 레더라고 해서 긁히는 거 좀 싫고 좀 덜 데미지가 갈 만한 그런 백을 고르다 보니까 이걸 한번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미니 사이즈야. 들었을 때 이렇게 쏟아지는 게 매력이야. 굉장히 얘도 플렉서블한데 안에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 블랙인데 좀 나름 시크한 백 찾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못지않게 이 지방시의 미니 판도라 너무 소개해주고 싶었어. 자, 뭐 그냥 딱 봐도 알겠지. 보테가 베네타는 사실 이 안트레치아토 기법에 이런 이제 위빙백들 많이 찾는데 버건디하고 화이트가 믹스되어 있는 이런 놋 디테일의 이 안디아모 백을 이번에 이제 보테가에서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 이렇게 탑핸들로 들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숄더로도 들 수 있는 수납력이 진짜 나는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백이고 보통 이 인트레치아토가 좀 무거운 편이거든.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로 하면은 큰 백에서 가져오는 그런 무게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하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진짜 예쁘게 잘 들 것 같아서 소개했어. 사실 연말이 되면은 연초도 그렇고 뭔가 셀러브리팅 할 일이 되게 많잖아. 타임리스 이 티 같은 경우에는 얘네 시그니처 아주 스탠다드 백이야. 그런데 이런 시어링 소재로 해서 좀 시즈널하게 선보이는 이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가져왔어. 너무 예쁘지? 우리가 왜 무스탕 같은 경우에 좀 부담스러워서 안 입게 된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코트에다가 이런 걸 딱 들어도 굉장히 세련되게 잘 들 수 있는 백이거든. 그리고 유행 없어. 그냥 레더 스트랩이 얇은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시어링 스트랩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 번갈아 가면서 우리 베이비들이 잘 들 수 있는 그런 백이고 넓게 수납력이 있는 백이어서 이런 엔빌로프 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베이비들 뭐 많이 갖고 다니기 좋아서 편하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 자, 그리고 힙색이나 백팩은 언제까지 유행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는데 야, 버켓도 아직까지 많이 들잖아. 힙색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뭘 넣어야겠다는 강박이 아니라 벨트 로서 뭔가 기능을 조금 더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딱 힙하게 촤악 이거를 여기다 딱 차면은 너무 멋있을 수 있는 그런 백이거든. 안에 이제 수납력을 보면 짠짠 생각보다 들어가. 안에 뭐 립이라든지 에어팟이라든지 아니면은 카드 정도? 그 정도는 넣으면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 로맨틱한 디테일이 있는 그런 백들도 사실 이게 유행 없이 오래 들을 수 있는 백이거든. 자, 이게 사이즈가 미니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이게 라지더라고. 2A로 이렇게 그리고 또 길게 크로스로 길게 해서 들을 수도 있는 이런 백인데 얘가 참 예쁜 이유는 요 체인과 요 장식의 요런 디테일들이야. 리본과 하트 베이비들이 좋아하는 거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안에 딱 열면 요렇게 안에 또 요런 하트 디테일이 이렇게 있어. 이런 백도 마찬가지야. 화려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클러치처럼 연출할 수도 있을 때는 요렇게 체인을 감아서 한번 연출해보는 거 추천할게. 아니 에트로가 남성복이 처음에 눈에 딱 들어오더니 이제는 옷도 다 예뻐졌는데 백이 다 너무 괜찮아졌더라. 에트로스러운 그런 느낌이 피피스러운 그런 아이템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잘 녹여내는 것 같아. 모던하게. 특히나 이 미니 벨라백 같은 경우에는 이 에트로의 코인 장식도 굉장히 아주 미니멀하게 되게 잘 뽑아냈고 이 쉐입 자체도 심지어 너무 예뻐. 이렇게 들었을 때 클래식한 느낌도 있고 탈부착 가능한데 긴 끈도 안에 하나씩 다 들어있어서 이것도 이제 크로스로 들었을 때도 요 쉐입 때문에 몸에 딱 안착이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 기능적으로도 그렇지만 심미한적으로도 굉장히 세련됐다? 요렇게 여닫는 백인데 안에 뭐 많이 들어가. 들었을 때도 여기 딱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말 뭐! 이게 수나우지타하고 이제 콜라보한 그 백 시리즈인데 종류가 되게 많아. 라탄 백도 있고 뭐 얘도 있고 옷도 되게 많고 얘네 그 백 라인 중에서 아주 익스트림한 거 두 개를 가져왔어. 얘는 어떻게 보면은 너구리 같기도 하고 원숭이 같기도 하고 뭔가요? 원숭이에요. 모든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찐으로 귀엽다. 얘가 이 스트랩을 띄었다 붙였다 할 수가 있거든. 여기다가 가죽 스트랩을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가죽 스트랩으로 해서 이 꼬리를 늘어뜨려도 너무 예쁘고 얘를 손잡이로 쓰는 것도 너무 귀여운 거야. 사실 이런 거는 어디 그냥 이렇게 딱 올려놔도 되게 귀엽지 않아? 너무 예쁘지 않니? 완전 기절이야. 이 민트 블루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 펭귄 디테일 어떡할 거야. 내가 그리고 미니 사이즈를 왜 가져왔냐면 많이 들어가. 그리고 이 토트 같은 경우에는 보관할 때 너무 편한 게
이렇게 해서 너무 컴팩트하지. 진짜 조그만 백 이렇게 하나 딱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막 저게 뭐 들고 다니지? 막 이러는데 은근히 거기 다 들어가더라. 특히 이 아이사이드 벨트백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뒤에 홀이 있어가지고 이걸 벨트백으로도 멜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조그만 토트로 들어도 돼. 너무 예쁘지 않니? 무슨 장난감 같아. 근데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우리 베이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고, 이렇게 해서 안에 열면은 이렇게 카드 슬롯이 여기 딱 있거든. 벨트로 딱 했을 때도 되게 귀엽거든. 어? 이거 뭐야? 막 이럴 수 있는 그런 가방 모양이잖아. 그래서 더 뭔가 예뻐 보이는 것 같아. 이런 그래픽이 있는 이런 백들이 은근히 안 질리고 오래 들을 수 있는 백이더라고. 어디를 들어도 다 어울려. 디자인 자체도 좀 이렇게 클래식하잖아. 여기에 약간 이런 참 같은 거를 하나 추가를 하면 좀 더 유니크한 피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 느낌이 굉장히 연령대가 달라 보이지 않니? 약간 이런 좀 유니크한 요소가 들어가면 뭔가 대화해보고 싶고 막 이러지 않아? 모이나에도 백이 진짜 예쁜 게 많거든? 근데 이번에는 좀 가격대도 굉장히 적당한데 평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파우치 같은 이런 백을 소개해주고 싶었어. 이게 홀리데이 컬렉션이고 앞에 있는 요 마카주가 있는 부분이 너무 예쁘지? 얘는 이제 브론즈 컬러인데 카본 실버 컬러도 따로 있어. 그래서 두 가지로 초이스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해서 너무 좋은데 안에 이렇게 레더가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돼 있어서 더 뭔가 더 예쁜 것 같아. 아, 너무 예쁘지 뭐. 로로피아나. 약간 뭔가 화이트인데도 뭔가 이렇게 블루빛이 살짝 도는 그런 느낌이야. 이 엑스트라 포켓백 같은 경우에 나도 캔버스도 있고 레더도 있고 이런데, 이거 이번 시즌에 새로 출시하는 캐시퍼 백이거든? 얘는 일단 가벼운 게 정말 아주 그냥 장점이기도 한데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한데 은근히 또 많이 들어가거든 안에. 얘 당연히 이 스트랩이 있어서 연결해서 길게 숄더로도 할 수 있고 크로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특징이고, 컬러감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하잖아. 그래서 우리 베이비들이 너무 잘 들 것 같아서 이 루나 뉴 이어 컬렉션을 이번에 한번 새롭게 소개해봤어. 귀엽지? 이게 트렌치 디테일의 바이커 백이거든? 근데 이게 트렌치 느낌이라서 약간 깃을 이렇게 세워도 되고 뭐 이렇게 눕혀도 되는 되게 귀여운 느낌? 이런 백들은 우리 베이비들이 백이 좀 많다! 뭐 약간 그런 베이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었고, 나 같으면 나는 사! 너무 귀엽기 때문에. 이 끈도 트렌치의 그 벨트에서 보이는 그런 디테일이라서 너무 사랑스러웠고, 뒤에까지도 디테일 놓치지 않았어. 칭찬해. 요거를 요렇게 열게 되어 있는데 봐봐, 안에 은근히 많이 들어갔지. 다양한 느낌의 백 중에서 좀 유니크한 피스이기 때문에 이 모스키노 백을 굉장히 오랜만에 한번 소개를 해봤어. 나 진짜 포인 줄 알았다며. 이 사각 크리스탈 포인트가 얘네 시그니처 포인트잖아. 근데 그런 디테일이 여기 있으면서도 꽃, 이게 60년대에 이런 꽃들을 되게 많이 썼거든. 요런 패턴이랑 뭐 너무 사랑스럽고 시즌에 잘 들 수 있는 그런 백인 것 같아서 소개하고 싶었어. 디테일에서도 이런 사각 포인트가 정말 이 시그니처한 로저 비비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렇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핑크톤의 소재로 안감이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쁘게 잘 들 것 같은 그런 백이어서 여기 한번 소개를 했어. 이런 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베이비들한테 더블백으로 연출해라 하고 얘기해주고 싶어. 이게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달면은 포인트로 이런 주머니를 하나 더 달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랄까? 나도 얘를 카멜 컬러하고 블랙 이제 펀칭되어 있는 그 디자인으로 갖고 있는데, 일명 우리가 이제 하트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렇게 레더로 연결되어 있는 이 숄더가 아주 특징이거든. 얘는 이제 크로스로도 할 수 있고 숄더로도 할 수 있고, 특히 이 하트를 딱 열면 뭐 들어가겠어? 막 이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블랙도 있고 뭐 레인보우도 있고 레드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이런 골드도 있고 실버도 있고 막 너무 컬러가 다양하거든. 이 하트백은 유행 없으니까 하트로 쉐입되어 있는 백들 많이 나오잖아. 기왕이면은 알라이아로 한번 들어보시는 걸로.
자, 이렇게 우리 베이비들을 위한 셀피 선물을 위한 이 명품 백 추천 콘텐츠를 한번 해봤어. 2024년에도 뭐 명품 백에서부터 또 우리 베이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디자인들 많이 소개해 줄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고 2024년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안녕 베이비들,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